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. 고향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.5%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지역 농산물이 쓰일 가능성이 커서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기부금과 모금을 강요,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전라남도는 법이 시행되면 일선 시군의 재정 확보 효과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겐 담비 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. 취량인들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소멸 위기와 세수 부족에 맞닥뜨린 전남의 시군. 고향사랑기부금이 열악한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